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여기는 한국인데 저녁 10시 넘었나요? 지금요? 네, 10시 30분이에요. 10시 30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은 이렇게 밤 늦게까지 촬영을 하게 되네요, 선생님. 전에는 항상 낮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네. 정말 바쁘다 보니까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라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밤에 찍는 거거든요. 네. 최적의 한계는 이제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그쵸. 네. 오늘은 저기까요? 남자복이 많은 여자의 운세? 네.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네네. 우리가 보면은 남자복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따로 많이 있죠. 네. 다 누구나 보면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보면은 나는 다 이쁘다 그래. 날 좋아해. 다 한결같이 그러거든요. 네. 자기 자신 예쁘다 생각해요. 네. 근데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의 그 복을 내가 네.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기운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겠네요. 네. 네, 유난히 남자가 이렇게 잘 끄는 사람. 그래도 남자를 만나도 좀 괜찮게 생긴 남자를 만나는 사람. 네. 뭐, 의지되지 만나려면 남자 주셨지. 그죠? 저도 남자 만나려면 초력을 한트럭 됐는데. 네.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서.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남자를 일단 끌으려면은 도화살이 있어야 됩니다. 도화살. 네, 저도 도화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남자가 안 끌지? 선생님, 도화살은 뭐 연예인들, 뭐 연예 활동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도화살이 있으면은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도화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만 이렇게 하면. 네. 자기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잘 풀리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게 도화살인데, 네. 이 도화살을 제대로 이용을 못 해먹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화살을 잘못 이용해서 네. 넘치다 보면 네. 한양기라고 있어요. 한양기. 네, 한양기. 그 한양기라는 건 뭐냐? 그냥 한양기라는 건 옛말에는 뭐 서방질 한다고 하죠. 네. 근데 이렇게 지가 가만 남자가 가만히 있어도 지가 그냥 난리요. 그리고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말 그대로 막 오바를 하면서 막 남자 없으면 못 사는 게 하양기예요, 한마디로. 네. 옛말에 나쁜 말로 하양년이란 말도 있었어. 네. 그래서 하양기가 있는 여자들은 반대로 남자한테 이렇게 희생을 당한다. 남자한테. 결국에는요. 결국에는. 아. 결국에는 그 남자한테 희생을 당하고, 도화살은 잘만 이용하면 네.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잘 빛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예인이 가진 도화살이랑 우리가 가진 도화살은 조금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남자복이 많다는 거는 도화살을 갖고 있으면서 그 남자들한테 많은 사랑도 받고 보호도 받고 금전적인 거에 대한 모든 혜택도 좀 많이 누리고 뭐 그런 거죠, 선생님. 그렇죠. 요즘 여성들이요. 90%가 네. 남자들 능력 없으면 결혼 못 하고 연애 못 합니다. 재수 좋은 남자들은 그것도 가능하긴 해. 왜냐면 네. 특별히 남에는 갖지 않는 매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여성이 또 빠져서 허우적거리긴 하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보면은 이제 남자가 이렇게 그 여자를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금전도 풀어주고 사랑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사태가 사실은 남자들도 약을 갖고 여자한테 빼서 여자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셌대요.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주변을 보면은 여자가 작업을 해야만이 남자들이 돈을 이렇게 주고 넘어오고 그래요. 남자들은 단순한 동물이라서 네.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100%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하고 또 좋아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이렇게
맞춰줘야 만나는 거죠. 근데 네. 여자들은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을 풀어주지 않으면 다 싫어해. 근데 부부지간에도 싫어해. 남편이 돈 안 벌어주면. 근데 네. 간혹 남자가 돈 안 벌어줘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사는 그런 핏줄이 있어. 네. 바로 우리네 집 같은 핏줄. 아. 저희 이 시대는 여자들이 네. 다 능력이 뛰어나서 네. 남편의 벌이에는 그닥 너무 관심이 없어요. 아. 그리고 안 벌어도 상관없고 막 이런 스타일들. 미용실 원장 선생님들도 좀 약간 그런 기운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미용실 원장들? 네. 보통 미용실 원장님들은 요즘은 이제 남자분들도 많지만 예전에는 거의 90% 이상 다 여자분들이시잖아요, 원장님들. 그러면 뭔가 경제력도 쥐고 있고 인맥도 좀 화려하고 좀 약간 그러신 것 같던데. 그러면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든 말든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지가 또 밖에서 바람질하면 더욱더 내비두는 거지, 돈 안 벌어도.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제 무속 선생님도 그렇고 미용실 원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유사한 직종에 계신 분들은 남자복이 없다고. 맞아요. 아 진짜인가요? 원래 우리 무속인들도 남자복 없습니다. 네. 왜냐면 남자복 있으면 신령들을 안 모셔. 그래서 신에서 안 줘. 네. 절대 남자복이 없어요. 네. 무속인들은. 아. 설사 내가 남자복 생기려고 했다가도 쳐버린다니까. 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 아니, 우리 주변에 무속인들 제대로 부부지간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사는 사람 봤어요? 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그냥 또 이렇게 재혼, 그러니까 새로 만나신 그런. 그런 분들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네. 홀딱 이제 70이 다 돼가고 깨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맞춰서 사는 거고 네. 젊은 세대에서는 그렇게 사는 부부가 엄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 듣고 특히 잘 나간 사람은 특히 더 짝꿍이 없어요. 아. 남편복 안 주잖아요. 네. 아내복 안 주잖아요. 아. 왜냐면 신령님들이 욕심이 많으셔서 당신들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남자를 잘 묶어주면 아니 배고픈 거 배부르고 다 그런데 신랑님 모시려고 하겠어? 힘들게? 안 그래도 다 돈 척척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안 주는 거야. 내 제자는 나 모시라고 안 주는 거라고서 제자가 죽을 때까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버는 이상은 네. 남편한테 돈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남편이 정말 잘 보면 우리 법단에 수입이 없어요. 네. 둘 중에 하나. 근데 요즘 여자분들은요, 예전에는 이렇게 순정하고 남자는 이제 대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많이 의지하고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인품을 갖추고 하시는 분들은 여자한테 이렇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 잘 못하시고 좀 이렇게 뭔가 무뚝뚝하고 그런 게 예전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런 성품을 가진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그 말씀을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건데 결혼 생활에서도 아웃이야 그거는. 그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네. 또 자기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력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걸로 싸우는 게 사랑이거든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요즘에 그런 성품을 가진 예전에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남자분들이 장가를 못 가신대요. 요즘은 그걸 맞춰주는 여자분들이 아예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감독님, 우리가 네. 이렇게 또 보면은, 홍염살. 홍염살이요? 네. 우리가 아까, 남자의 복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여자의 관상, 아니, 네. 여자의 운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홍염살이라고 있는데 이 홍염살을 끼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성격도 온화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귀엽고
좀 이렇게 누가 봐도 매력 있는 여자, 그런 홍염살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있어요. 이런 네. 여성분들은 남성이 많이 따르고, 네. 그 다음에 남성이 이렇게, 이렇게, 이 여자랑, 그니까, 인연이,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네.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이렇게, 홍염살 있는 여자들은, 네. 이렇게, 둘이 부부로 만났다. 네. 그러면 더 운세가 이렇게 더 좋아지는, 강세가 되는, 네. 그런 살입니다. 예. 홍염살. 아.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남자의 이런 복이 많아요. 네. 아.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본대요. 네. 권세.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저는 오늘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홍염살은 좀 처음 낯선 단어라서 예. 나 아무리 봐도 홍염살 있는 것 같아. 아 선생님이요? 홍염살은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자가 성격도 온화하면서 네. 귀엽고 네. 좀 애교도 많고 말 그대로 남자가 봤을 때 매력 있는 여자가 있어요. 아 귀염성 네. 많은 여자요? 사주에 홍염살이 따로 또 이렇게 있어요. 아 그런 분들도 그 남자복이 많나요? 남자복 많죠. 아. 이런 분하고 만약에 이런 여자분이랑 결혼하면 남자분은 운세가 상승하면서 출세를 하죠. 아 그러면 남자분도 엄청 좋네요. 남자분도 결국에는 여복이 있으신 거네요. 여자복이. 여복 그렇죠. 홍염살 있는 여자를 만나기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쉬운 건 아니야. 아 일단은 귀여운 것에 타겟을 주고 매력 있는 것에 타겟을 주면 돼요. 네. 성격도 좀 이렇게 남자들이 봤을 때 항상 매력 있는 네. 여자. 아. 네. 감독님. 네. 또 이거 물어볼 거 없나요? 네, 저는 뭐. 저는 뭐 살도 많네요. 도화살도 있고. 네. 홍염살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뭔 살 있을까 난 또. 선생님요? 지난번에 귀문관살도. 아, 귀문관살. 예, 제자님들은 다 귀문관살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귀문관살 있어서 저는 잘 풀려서 나갈 것 같아요. 네. 네.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선생님 기운이 많이 없으시네요. 또 왜요? 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